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이 밝았는데, 오늘 좀 방송 오래 하네요. 별로 한건 없는데, 아까 저희 여기 계신 분들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어요. 아까 뭐좀 지도를 보면서 좀 거품이 많이 낀것몇 군데 보면서 이런저런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사람이 희망을 가지는 건 정말 좋아요. 누구나 다 각자 이 소망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네, 저도 희망 있고 여러분도 희망이 있어. 그래야 이 힘든 환경을 딛고 넘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각자 여러분들 뭐 환경적으로, 생태계적으로 뭔가 좀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뭐 각자 기준이나 어떤 그런 범위는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대비적으로 뭐내집 마련 같은 것도 희망이잖아.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뭐 결혼하는 것도 희망이 될수 있고 어떤 시험을 붙는 것도 희망이 될수 있고 내가 진급을 하는 것도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 그런 희망이 있어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공경을 좀 어느 정도 이제 딛고 일어설 수 있어. 희망 없이 살면 사실 그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 인생이. 예. 그런데 좀 우리가 희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 희망의 무게가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희망이지. 아니면 희망의 크기가 내가 충분히 짊어지고 갈수 있는 희망인지. 아니면 이 희망이 작은 것부터 일어나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검증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에서 실현 가능한 일인지를 순간순간마다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희망이라는 게 내가 그내 능력으로, 내 환경적으로, 내 범위적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건지, 위험성이 없는 걸 생각해야 돼. 희망도 중요한 게 안전한 희망이 있고 위험한 희망이 있어.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하면 다 좋은 거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있고 구분해야 돼요. 근데 한 사람들이 희망이라는 게 너무 큰 희망도 있어. 안 되는 것도 있고 말도 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넘어설 수 없는 것들이 명확히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희망이라고 다 담고 살아요. 그러면 그 희망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진 희망들을 체크하고 살아야 돼요. 체크 안 하고 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을 항상 살면서 네, 체크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집 마련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 현재 모으고 있는 돈, 버는 돈, 집값, 대출 범위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살아야 돼. 환경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희망이 너무 많아. 본인도 희망을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 뭐 내 힘으로 된 아파트에다가 뭐 자녀 두명 키우고 결혼해가지고 소박하게 살고 싶다. 내가 봤을 때그 허황된 희망이에요. 근데 허황된 희망인데 자기들은 허황된 희망이 생각하지 않아. 그럼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아, 붕어 형.
아니, 이게 왜 허황되는 건가요? 가족이 드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옛날엔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뭐 그런 걸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걸 소망하고 희망한다고 했을 때, 돈과 능력이 있어야죠. 예. 네. 그게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무조건 깔려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전제가 안 깔린 상태에서 결혼하고 애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좋아 결혼이지, 그거 완전 뭐, 지옥이죠. 돈 하나 다. 살면서 내내 돈 때문에 싸우고, 아까도 못하고, 방세 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좀, 현실을 이기려고 해도 너무 좀 쉽게 얘기한 것 같은데, 나이가 먹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희망이 무조건 많이 가진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구피님 어떠세요? 좀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예. 그리고 이 허황된 희망이 내 인생을 옥죄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희망 때문에 희망을 안고 인생을 잘된 사람도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 하면 언론도 문제가 있어. 방송 프로그램도 문제가 있는 게, 희망을 잃은 사람들만 방송에 나오고, 희망을 잃지 못한 사람들, 희망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은 절대 방송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만 알고 있지, 희망을 잃지 못한 절대 다수의 얘기는 모르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책에서도 희망을 통해서 극복을 해서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만 책을 만들고, 그걸 듣고서 일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허황된 꿈을 꾸다가 인생을 말아먹은 사람들, 인생이 잘못된 사람들 얘기는 책이 안 나와.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 어느 순간. 그렇게 학습화 돼버려요. 그래서 보면, 이 허황된 희망이 오히려 내 인생의 걸림목 역할을 한다거나, 나의 어떤 그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고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고시 같은 것도 내가 해봐가지고 안 되고, 이거를 지치고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면 빨리 보따리 싸고 나와야 되는데, 자꾸 내가 되고 나서 막후 상상하고, 된다고 생각하고 10년, 20년 해가지고 낭인 되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사업 같은 것도 보면 왜 그런 분들이 있어. 여러분들 중엔 없겠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면 다 망하는 사람 있어. 사업하는 쪽쪽 다 망하는 사람. 10개 하면 10개 다 망하는 사람.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이미 실패도 많이 했고, 난 그릇이 아닌 거야. 남 뒤에서 일하면 돼. 근데 이번엔 될 거야. 이번에는 돼. 보면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 분들 중에. 업종 바꿔가지고 계속 창업해서 말아먹고, 창업해서 말아먹고. 그런 것 때문에 가족들이 다 힘들어해요. 진짜 이거 좀 많아요, 여러분들. 아버지 계속 뭐 했다 말하고, 했다 하면 말아먹고 해가지고, 그 빚이 가족들한테 다가가지고, 딸이 직장 다니는데 그번 돈을 아버지 대출금 갚는데 쓰고 막 그런 가정도 있어, 여러분. 내 혼자만 힘들면 되겠지만, 내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이 가 힘든 거야. 그리고 이번 케이스 많죠, 여러분. 얘기하니까 실감 나시죠? 그 주식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야. 주식 비트코인 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내 식구들까지 같이 인생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완도 사건. 우리가 뭐 지금 단계에서 뭐 넘어가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그런 성은 다 가지고 있지. 그런데 이 희망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살아야 돼. 희망도 현실적이어야 되고, 위험이 없어야 돼요, 위험이.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희망들 중에 상당수는 위험성을 앓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확인하고 체크하고 분석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인생은 항상 확인, 분석, 검증의 연속에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희망을 항상 저울에 재보는 연습을 해야 돼. 내 머릿속으로. 이게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 적정 용량인지 아닌지를 항상 봐야 돼요. 제가 느끼는 거지만 사람마다 능력으로 할수 있는 이 범위라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기적이 잘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나쁜 소리 하실 분도 계실 테지만, 안타깝지만 그래요. 대다수는 자기가 정한 범위와 그 능력의 범위에 살아요. 안타깝지만. 기적은 없어요. 그래서 내 능력치를 아는 범위 내에서 희망을 가진 연습을 해야 돼. 눈에 보이는 범위 내에서. 근데 이 우리가 좀 보면 희망이 이게 헛된 희망 때문에 인생이 잘못된 케이스를 보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을 자꾸 걸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 내 근처에 없는 희망을 걸어. 사람들이 거기 익숙해. 도저히 안 되는 것에 희망을 거는 것에 익숙해요. 그게 나쁜 거라 생각하지 않아. 어릴 때는 그런 희망을 가져야 돼. 어릴 땐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고 가능성도 있고 시간도 있잖아. 근데 나이를 먹었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을 거는 건좀안 되는 거예요. 이미 경험을 해봤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을 걸었을 때 그게 실천되고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잖아.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역에 넘어가는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었음에도 이미 헛된 희망에 배팅했다가 실패를 많이 봤음에도 헛된 희망을 계속 거는 사람들이 좀 많아. 많잖아요. 나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자기 능력이 벗어나는 희망을 거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걸었다가 잘못되거나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희망이면 클수록 좋고 가질수록 좋고 뭐 범위가 크든 작든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나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뭐 영끌이나 비투 같은 거 하지 않아도 좀 그렇게 봐요. 저는 있잖아, 여러분들한테 눈에 얘기하지만 뭐 재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성공했다는 얘기 난 듣고 싶지 않아요. 예. 네. 성공 안 해도 좋아. 성공 안 해도 좋지만 적어도 인생이 잘못돼 가지고 나락으로 빠진다거나 비트 걸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더 원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옆에 이쁜 아가씨 태우고 뭐 삐까뻔쩍한 차를 타고 제 얘기 듣고 성공했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제 얘기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할 사람 한 명도 없어. 저도 그거 알아요. 아는데 적어도 내 얘기 듣고 망했다는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 난 그걸 가장 원해요. 제 얘기 듣고 유혹에 빠졌습니다. 손 틀고 나왔습니다. 차라리 이런 얘기가 훨씬 더 좋아요, 저는. 왜냐하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앞으로 이 헛된 희망을 가졌다가 자빠지는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들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앞으로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이 헛된 희망을 걸었다가 꼬꾸라지고 잘못되고 좀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좀 인생이 좀 힘든 나락을 걷는 사람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거기에 동의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동요받을까 걱정이 이번에 완도 사건처럼 동요되지 마. 내가 헛된 희망을 안 거고 나는 그냥 그 내한테 이제
짊어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가면 돼요. 앞으로 이제 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런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민낯이 이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론 매체 나왔던 그런 영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내일이 아님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 나는 원래 갔던 대로 이제 관성대로 가면 돼요. 영향받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희망은 항상 여러분들 현실적인 어떤 기준에 저울을 재봐야 돼요. 무게를 재봐야 돼요. 이게 무거운지 가벼운지. 내가 어깨에 짊어매도 아픈지 안 아픈지. 예. 네. 항상 여러분들 있잖아요. 희망이라고 하면, 희망이라는 배낭은 항상 메보고, 내가 이걸 들고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짐을 많이 샀는지 안 샀는지를 해야 돼. 짐을 많이 샀으면 쓸데없는 것좀 버린다거나, 짐을 빼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배낭을 메고 내가 이 산을 등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안에 필요한 물건이 없는지를, 올라가면 중간에 쉬잖아. 그러면 확인해야 돼. 등산할 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희망을 항상 한번 가졌으면 이걸 중간에 그냥 한번 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내용물을 확인해가지고 내가 정상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현실하고 어느 정도 필적한지, 내가 성과에 나오는지를 한번 보고 아니다 싶으면 뭐 수정을 한다거나 바꿔 나가야 돼요. 택도 없이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버린다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사회에서 헛된 희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만들어 놨던 것들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헛된 희망이 빠져가지고 현실을 등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좀 도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